나 너한테 할말 있다. 알어, 알어, 알어. 이 자식, 넌 막 여자한테 껄떡대지 말라 그러는 거지? 자식. 너 가운 벗어. 안 어울려. 조심해서 누워. 그래. 여기가 어디야? 어, 아, 네가 하도 취해가지고 우리 집까지 내가 데리고 온 거야? 상윤아, 귀여워, 고마워. 아야야야, 이 자식아 왜 이래 이거? 아이, 근데 우리 귀여운 국진 씨나? 야, 너는 왜 자꾸 국진 얘기를 꺼내 그래? 걔 아까 예민 못 봤어? 뭐 어때? 아직 결혼한 것도 아닌데. 아, 너는 왜 이렇게 사내 보는 눈이 없나? 야, 빨리 빨리 자, 빨리. 자, 깔고 자. 야, 간다, 간다. 내가 왜 저 자식을 보고 가슴이 두근거리는 거지? 아, 근데 생각보다 자식이 글래머네. 야, 너 왜 그래? 어젯밤에 너무 기분 나빴어. 아니, 상면이 동창이라는 여자가 국진이한테 어찌나 아시롱을 떠는지. 뭐? 아니, 어떤 여자가 임장 있는 남자한테 그렇게 더티 플레이를 해? 안 되지, 그럼. 뭐야, 뭔데 아침부터 이렇게 시끄러워? 니네 누나 어떤 여시 같은 여자 때문에 열받았단다. 어머, 왜요? 상팔이 친구인데 임성이 앞에서 대놓고 국진이한테 껄떡댔나 봐. 뭐? 이런 싸가지! 누나, 이렇게 손 좀 봐줄까? 여자라잖아. 야, 여자든 남자든 그게 뭔 상관이야. 그런 싸가지 없는 건들 손을 봐야 된다, 이렇게. 아우, 야, 시끄러. 아침이나 먹어. 아이, 진짜. 왜 쓸데없는 소리를 해? 아우, 닥신이야. 아우, 나 닥치는 대로 일했더니 피곤해 죽겠어. 야, 네가 직접 해서 먹어. 왜 자꾸 그래, 피곤해서 그러잖아. 야, 너무 무리하지 말고 정진이 발음이라도 세고 와. 정진이 휴가잖아. 휴가가 좀 어둡다고. 응? 왜? 정진이 휴가비 받았는데? 뭐? 휴가비? 언제? 언제? 굿모닝. 일어났어? 야, 너 뭐하냐? 아, 내가 해장국 좀 끓였지. 국진 씨는? 아직까지 자나 본데. 그래? 그래, 내가 줄게, 혹시. 야, 야. 저 국진 씨. 정말 이 자식이 미쳤어, 미쳤어. 너 정말 왜 그래? 내가 뭐? 야, 쟤 결혼할 여자 있다고 그랬잖아. 그게 뭐 어때서? 나보다 이쁘지도 않지만. 아, 이 자식이 도대체 못한 말이 없다. 자식이라니? 야, 누구 보고 자식이라는 거야? 아, 뭐 내가 뭐라고, 뭐지? 야, 형진아, 정진아, 밥 먹어야지. 어? 아침 드세요. 야, 이거 진짜, 야, 이거 진짜 맛있다. 야, 얼마 만이냐, 나 이런 거 먹어본 거. 많이들 드세요. 야, 정수 씨, 요리 솜씨가 보통이 아니네요? 제가 원래 치세방 출신이거든요. 뭐? 농담, 농담, 아유, 정말. 농담, 농담, 안 돼. 아니, 아침부터 여기 웬일이세요? 예? 그냥, 정진이는요? 아, 이 방에서 자요. 어제 술 마셨는지. 못 일어나네. 어머, 근데 벌써 아침 먹어? 반찬 좀 싸왔는데? 야야, 버스 떠났다. 이 진수 성찬 좀 봐라. 정수씨 간 건데 완전 프로솜씨야, 프로솜씨. 별로 한 것도 없는데 왜 그러세요, 정말. 야야, 그 말이야. 냉장고에 집어넣어놓고 너도 와서 맛 좀 봐라. 이 한마디로 아치다. 야, 이거 맛있는데. 와서 먹어. 아, 됐어!